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우리가 개천절 날 마음껏 국민의 기본권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누리고 개천절 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광장인 광화문 광장이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천안문 광장이 폐쇄되면서 중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고, 김일성 광장이 폐쇄되면서 북한의 민주주의가 폐쇄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폐쇄됐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광화문 광장의 사진인데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병은 감염병 위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염병을 정치 방역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신체에 대한 강제 검사를 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정치 방역은 반드시 진실 규명이 되어야 되고, 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펜스가 2중, 3중으로 치고 그곳에 가신 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도로에도 펜스를 다 쳤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펜스로, 쇠창살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야외가 밀폐된 실내보다 위험하다는 거짓 방역으로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쇠창살로 국민들을 억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그 정권을 향한 좌절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라고 하면서 경찰 1만 명이 오늘 투입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까? 중국에는 공안이 있죠. 공공의 안전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한 공안입니까? 정권을 위한 공안, 정권을 위한 경찰은 정말 국민들 앞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까지 무정차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정권이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외가 밀폐된 실내보다 위험하다는 상식에 반한 정치 방역. 하루에 747만 명이 전철을 타는데도 정말 사람이 밀집하는 게 위험하다면 저렇게 전철을 타겠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겁난다면 저렇게 747만 명이 전철을 타면서 야외에서, 밀폐된 실내에서 747만 명이 전철을 타면서 야외에서는 단 10명의 집회도 위험하다는 이런 거짓, 벌거벗은 임금님보다 더 심각한 거짓입니다. 그들도 양심이 있다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저 전철을 타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단 10명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괴벨스 선동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지난 8월 15일 김호중 콘서트 사진입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저렇게 감동의 무대라고 하면서 오늘 드라이브 스루는 단두 대도 위험하다고 이낙연, 정세균, 문재인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저렇게 공연을 하면서 저 공연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 단 9대의 운전사는 내리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연을 즐기는 자체를 저희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연을 즐기고 수백 명이 음주 가무를 식당에서 하면서 야외에는 펜스를 쳐놓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해서 억압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석 달간 600만 명이 밀폐된 실내 룸살롱에서 놀았습니다. 정말 저 룸살롱에서 즐긴 600만 명의 국민들이 야외 광장은 위험하다고, 마스크 쓰고 드리는 예배는 위험하다고, 지금 몇 달째 대한민국의 예배조차 폐쇄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왔는 그 현장에서 저렇게 열광하는 사진입니다. 단 9명의 자동차 타고 가는 드라이브 스루가 방역 과학에 반한다는 거짓을 말하는 이낙연, 정세균, 그들이 정말 위험하다면 저렇게 몇백 명이 실내에서 밀집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말이죠. 개천절 서울 도심에는 10인 미만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엄령 아시죠? 계엄령은 계엄령 때만 집회 금지가 가능한 겁니다. 국가 계엄령 때만 단 두 대 이상의 차량의 시위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계엄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에 대한 계획을 생각만 한 것만 해도 검찰에서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데 7개월, 8개월간 거짓 코로나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예배를 억압하고 신체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경찰청장이라는 사람 김창룡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자동차 두 대만 운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동차를 몰고 이 장소에 왔는데 시내 곳곳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두 대, 세 대의 차량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 체포하려고 제가 오면서 곳곳에 경찰이 배치된 것을 봤습니다. 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함입니까? 김창룡 경찰청장 스스로도 저들은 꼭 저런 발표를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나옵니다. 저게 국민들 앞에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된 쇼입니다. 저러고 나서 밤에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마스크를 벗고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나오면서는 야외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이런 기가 막힌 문재인 코로나 선동에 선동된 나라. 정세균은 드라이브 스루도 안 된답니다. 그가 정말 초등학교 상식이 있다면 야외에서 두 명, 세 명이 자기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낙연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방역에 저항하는 거랍니다. 저들은 방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짓되게 이용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은 극악한 범죄입니다. 이 자리에 있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 자동차 세대가 도로에 운전하는 것이 방역에 저항하는 것입니까? 이낙연은 불법 집회 개천절날 완벽히 차단해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공권력이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국민의 생명을 걱정하는 방역입니까? 개천절 집회가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 명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제주도와 관광지에 숙소는 동이 나고 제주도 공항은 터져나가는데 야외에서 집회를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개천절 집회를 탄압하라는 명령을 상권분립이 무너지고 검찰의 독립이 무너졌습니다. 이낙연이 검찰총장이 되었고 경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응징하라는 이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지금 차량들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것이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맥주 소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위험합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저 차량에 한 대에 한 명 이상 타면은 방역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 이상 타는 것은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